우리 적사 봉사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 그렇지. 봉사하는 모습 항상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네. 우리 회장님도 엄청 열심히 봉사를 엄청 나가. 저기 우리 김진아 후보님 사랑하는 누나로 잘 모셔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지. 회장님이 진짜요. 그럼. 아주. 뭐예요? 에? 몇 가구? 여보세요. 네. 아유 농구가 많으세요. 네. 아유 이거 직접 이렇게 빨래를 하지. 아유 그 비둘기 아파트.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거 해서 너무 이게 비는데 이거. 이거 해서 이거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적십자에 적자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적십자는 항상 이렇게 뭐 어르신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이번에는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빨래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적십자 협의 회장님께서 우리 회장님 조남이 네, 협의 회장님 좀 네, 저 이명호입니다. 네, 이번에 네. 이렇게 또 우리 단체 또 맡아서 책임감 있게 예, 예. 오늘 몇 가구 이렇게 하세요? 오늘 약 한 80개 정도 에서 아, 100개. 시간이 꽤 소요되겠어요? 보통? 한 3시간 정도 소요되고 우리 저 김진환 네. 전직 우리 적십자 협의회장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꼭 당선되셔가지고 화이팅 한번 적십자 위해서 좋은 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분이 얼굴에 인격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기계가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시. 아, 그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여기서 찍어. 네. 여기서. 네. 그러면 다시 와. 아, 초강력 초강력 세탁기네 그죠? 아 접수를 받고. 여기는 이제 나눠주는데 이제 빨래가 나올 때가 됐어요? 좀 있으면 나와요. 아 저쪽에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네 빨래가. 많이 들어가죠. 저게. 대형 세탁기라고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그 적십자 제천 지구 협의회는 지역의 곳곳을 이제 누비면서 빨래 이동식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이런 곳, 농촌, 농촌에도 가고 곳곳을 아주 필요한 곳이면 다 갑니다. 지금 이 빨래 이제 이동식 차량 안에 이제 있는 세탁기입니다. 운동화, 기저귀, 뭐 카펫, 뭐 이런 거 다 나중에 세탁이 되고 있는. 나오네 이제. 이제 엉킨 거 풀러져. 글쎄 말이야. 아유, 우리 이장님 전. 자 전찬준 준. 우리 또 간부님이시잖아요. 봉사활동 예, 봉사활동 엄청 경험 많으시고 진짜 봉사회 회장님 그러니까 지역에 아주 꼭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네. 제천 지역에 이 차량을 5일 동안 계속 운전을 하고 아 5일 동안이나 이 세탁기를 그러니까. 담당하시고 아유 우리 전, 고생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많이 우리 전찬준 회장님 같으신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야 우리 또 젊은 청년들도 이제 또 이렇게 모범되는 분으로 변하는 거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예. 김진환 또 전직 회장님하고 우리 저 단체 우리 아주 지역이 이렇게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주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저 녹십자 단체. 예, 예.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요? 어. 예, 먹고 왔어요. 배고프면 안 되네요, 시간. 우리 저 김진환 회장님. 전지 회장님 위해서 화이팅. 예. 한번 해지 뭐. 자, 김진환. 자, 한번.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김진환! 김진환 파이팅! 고맙습니다. 우리 그 그래도 요 지역에 아유 저래 예. 네. 우리 저 김진환 후보가 또 현장에 와가지고 같이 아니 적십자 활동 이렇게 아침에 네. 새벽에 나와가지고 빵 드셔가지고 되겠어요? 아주 어떻습니까? 어떤 각으로 이렇게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많이 와서 김진환 회장님 우리 김진환 씨 저 의원 나오신데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당선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당선을 기원합니다. 네. 아이디. 아 고맙습니다. 네.